요건 신차에 달려 있으니까 범위가 제한적이에요. 그 연식 좋은 거밖에 못 가요. 아, 그래요? 네, 내려가진 못하죠. 예. 네. 요런 그러니까. 신차급들은 네, 여보세요? 아, 예, 사장님. 네네. 네,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, 옛날에 한번 그 남바가 오래되면 가격이 좀 다르다 그러지 않으셨나요? 그러니까 옛날 람바는 의미가 네. 없고요. 예. 마지막 차 달린 연식 따라가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요건 신차에 달려 있으니까 아, 범위가 제한적이에요. 그 연식 좋은 거밖에 못 가요. 아, 그래요? 네, 내려가진 못하죠. 네. 요런 그러니까. 신차급들은 예. 뭐 무조건 신차에 달리는 건 아닌데 예. 현재로부터 3년 이내만 내려갈 수 있어요. 신차급도 3년 그러니까 이내만 내려가시는 20, 거예요. 21년식 이상으로만 갈수 있어요, 이 남바는. 그러면 차랑 같이 파는 게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. 그럴 수가 있죠. 굳이 그것도 취등록세 한80안 나오겠어요? 보험하고 뭐하고 보험도 새로 넣어야 돼요. 그렇죠. 아니,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차를 어차피 구매를 또 하나 해야 돼서. 예. 네. 어차피 뭐 그럴 것 같아. 이게 자가용으로 그냥 타려고. 아, 그 차를 그래서. 필요하면 해도 되는데 굳이 놔둘 것 같으면 의미가 없고 남바만 찢어서 해도 되고요.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. 한번 고민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전화 한번 등록 주세요. 그 만약에 서류가 다 되면 어떻게 제가 가야 되나요? 아니면 어떻게 갈 상황이 좀 되질 않는데.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문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네. 네, 전화 한번 드릴게요. 네, 네. 고맙습니다.